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바닥을 친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섹터 순환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로봇이 한번 떴다가, 그리고 게임주가 한번 떴다가, 이런저런 이슈가 좀 생길 때마다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죠.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라설 때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죠. 상승폭이 아주 크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중 갈등으로 지금 악재가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계속 인상을 크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주가 하락의 요인인데, 그거는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나 이 미중 갈등 부분은 단발성 또는 주가에는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합니다. 이렇게 뭐좀 싸움하다가 다시 지나기 전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주가를 크게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부분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얘는 지금 이 바이든이나 시진핑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만 먹으면 돌려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아주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저런 또 전략을 가지고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이미 경험을 많이 했죠. 바로 그냥 어떻게 폭격을 할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다가도 갑자기 시진핑은 내 친구 막 이랬죠. 그런 지금 상황 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중국이 계속 제재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우리 증시에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셀트리는 갑자기 분위기 갑분급등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분기 실적 기저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셀트리는 한번 또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2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 수준으로 이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전망은 아주 밝다. 내년에는 더 밝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주 강력한 상승의 그런 움직임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자, 공매도가 뭐한 만주 정도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지금은 계속해서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고개를 드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셀티움 같은 경우는 먼저 바닥을 치고 올랐죠. 그러니까 주도해서 먼저 올라와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빅스에서 K바이오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글로벌 확장을 기대한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는데 15개국에 200개 바이오 기업이 참가를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참여를 또할 예정이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삼바, 화이자 등 신기술 장비 이렇게 전시할 거다. 자, 지금 뭐 요런 이 소식도 있죠. 이런 소식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바이오 쪽이 한번 또 테마가 돌만한 그러한 지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게임주들이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오늘 뭐 제약바이오 부분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자,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 계속해서 며칠째 조정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며칠째 조정하고 2차 상승이 일어나다가 다시 며칠째 조정을 하면서 아주 지금 뭐 힘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얘는 지금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밀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이 셀트리온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죠. 여기에서 횡보를
계속 힘없는 모습으로 왔다 갔다 출렁거리면서 진행을 시키면서 이 62선을 끌어올리는 흐름을 좀 길게 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레벨업이 한번 되고 지금 레벨업이 되었죠. 지금 요 언저리에서 레벨업이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죠. 이렇게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이 중심을 이 선 중심으로 해서 횡보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게 길면은 3개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3개월까지도 갈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시총이 큰 우량주들은 이렇게 올라서서 아주 강력한 호재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횡보를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횡보를 시키면서 개인들을 아주 지루하게 만들어주죠. 지루한 거를 개인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올라갔으면 올라가려면 올라가고 내려가려면 내려가라. 왜 자꾸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 계속 제자리 걸음 비슷하게 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실증이 나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크게 급등 급락보다도 더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올렸죠.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런 장대 양봉이 또 나오면서 레벨업이 되고 또 올라가고 이런 지금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마치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계속 이제 제자리 걸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팅 튀어가지고 뭔가 깨달음 얻으면 갑자기 실력이 쭉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이제 실적이 나올 때쯤 되면 또는 실적이 나왔을 때 그런 실적을 보고 2분기도 좋게 뭐 컨센서스 수준에 나왔지만 3분기 4분기 아주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거래에 실어서 밀어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제 2분기 3분기 가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스토리가 워낙에 좋습니다. 스토리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가질 만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이게 왔다 갔다 뭐 재미없는 흐름에 거래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꾸 실증이 나올 수 있겠죠. 실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중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셀트리온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가는 그리고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함이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쭉 올라서고 음봉 하나 주고 올라서고 음봉 하나 주고 이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눌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눌러지고 나면 다시 갑자기 밀어올리는 흐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게임이 한번 들어 로봇이 한번 들어왔고 게임이 한번 들어왔고 그다음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 셀트리온은 당연히 움직이게 되겠죠. 당연히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그런 기업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올리는 흐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지겨운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버텨내다 보면은 여기하고 비슷하죠. 여기도 보면 레벨업이 한번 되었다가 지금 뭐 계속 올랐다 내렸다면서 계속해서 이제 실망감을 주죠. 무려 두 달 동안에 이거 뭐 거래량도 거의 없고 실망감을 엄청나게 주다가 갑자기 튀어오르죠. 보통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에너지가 모이면 갑자기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갑니다.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비슷하게 흘러가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단식으로 계속 어느 갑자기 밀어올려서 또 레벨업 또 레벨업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어쨌거나 방향은 위로 잡았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방향 위로 잡았고 추세 흐름이 여기하고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너무나도 유사하게 두 달 여기서 지금 두 달 보면은 야 이거 못 기다려 이 기다렸다가 하면은 이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가지고 근데 주식이라는 게 보장된 미래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죠. 새로운 도전이고 배팅이기 때문에 버티는 것도 힘입니다. 버티는 것도 그런 인내심이 있어야지 버틸 수 있는 거죠. 버텨낸 사람들만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딱 상황이 그러한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움직인다. 약간 축소판이죠.
약간 작은 축소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한 달째입니다. 여기는 한 달, 두 달이죠.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위로서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지금 워낙에 말도 안 되게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이제 확인이 되게 되면 2분기 실적으로 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빠르게 밀어올리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